이번 시간엔 롤랜드의 다양한 전자드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형 모델부터 고가형 모델이 가진 장점들과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D-1K 롤랜드 전자드럼 중 가장 저가 모델인 TD-1K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기가 참 좋고 가정용으로도 적합한 제품입니다. 주요 기능은 15가지 드럼 키트, 비터가 없는 모델로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단 TD-1DMK 또는 TD-1KPXE 모델은 페달 비터를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심벌 패드, 킥 패드를 추가하여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USB MIDI를 지원합니다. TD-07 롤랜드 TD-07 모듈을 사용하는 모델은 TD-07DMK, TD-07KV, TD-07KX, TD-07KVX, VAD-103 등이 있습니다. 같은 사운드 모듈을 사용하지만 트리거, 하이엔, 심벌 추가 옵션에 따라 모델의 이름이 바뀝니다. 주요 기능은 25가지 드럼 키트, 메쉬 드럼 헤드, 블루투스 지원, USB 미디 지원, 두 번째 크래시 심벌을 확장 지원합니다. TD-17 롤랜드 TD-17 모듈을 사용하는 모델은 TD-17KV, TD-17KVX, VAD-306 모델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TD-50 사운드 엔진에서 계승된 다이내믹한 드럼 사운드, 50가지 프리미엄 프리셋 드럼 키트, 블루투스 지원, 유저 샘플 기능 지원, 참고로 VAD-103 모델부터 어쿠스틱 드럼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TD-27 롤랜드 TD-27 모듈을 사용하는 모델은 TD-27K, TD-27KV, VAD-503, VAD-506 모델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 TD-27K를 제외한 다른 모델부터 PD-140DS 디지털 스네어 적용으로 더욱 섬세한 연주에 반응합니다. TD-50에서 파생된 고급 사운드 모듈, 블루투스 지원, SD카드를 통해 샘플 가져오기 지원, 18인치 라이드 심벌 TD-27KV부터 적용, 개별 드럼 사운드 출력을 위한 스테레오 믹스 출력 및 두 개의 지정 가능한 출력, TD-50X 롤랜드 TD-50X 모듈을 사용하는 모델은 TD-50K2, TD-50KV2, VAD-706 모델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 플래그십 전자드럼 키트, 디지털 스네어, 하이햇, 라이드 심벌의 적용으로 정확한 감지와 역동성 제공, 스테레오 XLR 마스터 출력 및 8개의 TRX 다이렉트 출력으로 PA의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노브들이 직관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세부 설정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손가락 터치로 심벌지의 음소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VAD, 즉 V-Drums Acoustic 디자인 모델은 실제 드럼과 같은 외관으로 어쿠스틱 드럼과 전자드럼의 완벽한 융합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자드럼을 구매하실 때 당연히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건 뭐죠? 가격이죠.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면 그냥 가볍게 가정에서 드럼을 연주하시거나 어떤 섬세한 테크닉적인 연습 말고 그냥 드럼을 즐기고 드럼 연습을 간단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리얼 하이햇 세트, 이 리얼 하이햇 패드가 적용되지 않은 모델들, 그 전 모델들이 가격대가 저렴해요. 그 가격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드럼 연주와 동일한 환경을, 동일한 사운드를 뭐 송출을 해야 되는 경우다 라고 하시면 적어도 TD-17KVX 모델부터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도 TD-17KVX를 작년에 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송출의 중요성을 알게 돼서 그때 사고 나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롤랜드 전자드럼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송출 공연이나 교회에서 예배, 온라인 예배들의 증가로 전자드럼을 선호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쿠스틱 드럼으로 송출을 할 경우에 정확한 마이킹, 방음, 엔지니어와의 충분한 소통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모두 소화 가능한 장소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소규모 공간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쿠스틱 드럼보다는 전자드럼의 사용으로 마이킹, 방음 등의 여러 가지 까다로운 문제들에서 그런 조건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도 작년에 어느 지역의 큰 교회에 섭외를 받아서 공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가 있고 앞에 큰 마당같이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고요. 주변에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야외에서 공연을 한다면 어떻죠?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그 민원의 절대적인 이유는 드럼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 스피커로 크게 송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라면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 했더니 용훈 씨 드럼만 전자드럼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외부로 송출을 하는 게 아니고 야외 공연 형태가 아니고 자동차 극장처럼 거기서 일정 주파수를 알려드리면 거기서 주파수를 켜고 공연을 관람하는 형태입니다 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롤랜드 전자드럼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현장 상황은 어땠냐면 드럼만 전자드럼이었고요. 색소폰 주자, 건반 주자, 베이스 주자, 보컬까지 전부 실제 앰프와 악기를 두고 했습니다. 근데 드럼만 전자드럼이다 보니까 튜닝, 방음, 어떤 그런 민원, 엔지니어의 부재 이런 부분에서 정말 크게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드럼은 드러머가 원하는 취향대로 소리를 다 조절을 하고 튜닝하고 만질 수 있고 그것의 볼륨, 송출 정도도 제가 조절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어쿠스틱 드럼을 쳤을 때 그 소리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고무 패드 치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되게 만족스럽게 공연을 했어요. 또 심지어는 이건 좀 재밌는 사실인데 제가 드럼을 치면 무대 연주자들과 대화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전자드럼을 치다 보니 똑딱똑딱 고무 딱판 소리만 들리고 옆에 연주자들도 드럼 소리가 없으니까 저랑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유튜브 영상 보시면 짧게 클립으로 나갈 텐데 제가 막 재밌는 소리를 막 내면서 옆에 그 색소폰 형이 와서 뭐 이런 소리 내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연주를 굉장히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는. 이제는 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전자드럼을 사용을 할 때 그냥 전자드럼은 드럼 치는 맛이 안 나 라는 것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쳤을 때 당연히 어쿠스틱 드럼 같이 통의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효율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용되는 곳, 사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뭔가 마냥 드럼이 무조건 좋아요? 그거는 이제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드럼이 너무 진보됐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의 현장에서 필요한 자리를 생각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